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누구신데요? 누구시냐고요? JJ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 사람 안 살아요, 여기. 아, 그래요? 이런 났어요? 네. 자, 오늘 JJ의 새끼 음식이 네. 뭘까요? 몰라요. 맞춰봐요, 빨리. 안 맞출래요, 그냥. 일단 문부터 열어봐요. 아. 오늘의 JJ 새끼의 요리는 뭐야, 햄버거입니다. 아하! JJ TV 구독 플리즈. 들어오십시오. 만두야, 문 열어줘. 네, 성공 확률이 좀 낮아요, 만두가. 어. 만두! 만두, 만두. 아이고, 좀 바지 벗기지 말고. 만두 신났어? 만두, 만두! 빠빠빠빠. 근데 평상시에는 좀 용량이라도 많았으니까 혹시 두 개 다 주시면 안 돼요? 난 내 거니까. 네, 뭐 다른 재료 추가해서 요리 해먹으면 되니까. 뭘 해먹냐 근데 이걸로. 평상시에는 그대로 먹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처음 거부터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를 햄버거를 하나 먹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봤을 때 감자로 따로 한 끼를 먹고 햄버거로 두 끼를 해결하면 돼. 콜라만 먹으면 한 끼 쳐줘요? Nope. 일단 빅맥이 야 이게 이게 양파야? 와 고기도 조그맣고 야 진짜 빵이 세 장에다가 피클 조금 들어있고 양상추 참깨빵에 참깨 박혀있듯이 양파가 이렇게 박혀있네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들을 분해를 해서 어떻게 요리를 해먹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오늘 제이새끼 시작! 자 그 전에 오늘의 미션 고전적인 방식으로 제비뽑기인가요? 제비뽑기 아홉 개 절대 안 보일 거야 이것도. 새끼 오늘의 미션은 짜잔! 10분 안에 요리하기. 아 재료 제한은 없으나 요리를 10분 안에 해야 한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재료 한 개 빼기. 재료비 만 원. 아 그냥 이것만 걸렸으면 좋았는데. 재료비 3천 원. 지금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걸 어떻게 다 활용을 해서 요리를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서 아침은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이거 재료 챙기는 거는 시간 안 되죠? 냉장고를 부탁해서 안 되잖아. 주스랑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요남이 줬었나? 사와잼 재료 버터. 가볍게 뭘 드실 건데요? 토스트요. 빵만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메뉴 일단 햄버거. 이 타이머의 시계가 10분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은 빵만 쓸 거예요. 빵만 쓰고 다른 재료 필요가 없어요. 다른 재료 고기 이런 거 필요 없고 싹싹 긁어낼게요. 이거 싹싹 긁어주고 햄버거 분해쇼로라고 앉아있네 이거. 벌써 30초 지났어? 네? 30초 지났어. 이게 아마 샐러드 소스라 많이 긁어내는 게 좋아요. 1분이 남았습니다. 어이씨! 안 돼! 잠깐만 이거. 아, 왜 근데 10분이에요? 냉장고를 부탁해도 15분인데? 불 올리고 자, 버터를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빨리 녹아, 씨. 이제 불 살짝 줄이고 자, 빵 바로 들어갑니다. 빵 바로. 버터에다가 졸여지면 맛있다고요, 이거. 어, 좋은 냄새 납니다.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끝인데? 플레이팅까지. 아 플레이팅까지 오케이. 보세요 버터 먹어가지고 빵이 노랗게 됐어. 크아 촉촉하게 버터. 버터 더 녹여 더 녹여. 자 플레이팅. 만두 비키세요. 그렇지 만두. 아이고 우리 만두 잘한다. 이렇게. 얘가 좀 안 이쁘니까 안 이쁜 애를 아 뜨거 아 뜨거 씨. 아 이거 안 열려 또 안 열려 왜 아! 와 됐어 그리고 아 음료수 따르자 음료수 끝! 여유롭네 아 3분 넘게 남았어요. 아 토스트는 10분 안에 쌉가는 바삭바삭해졌거든요 되게? 이 딱딱해진 소리 들리시죠? 수제 사과잼과 함께 이거 한 번도 안 먹었어 선물 받고. 사과를 설탕이랑 계피가루를 같이 넣고 절인 것 같아요. 사과잼 딱 올려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그 아침은 이렇게 부담되지 않게 먹어야죠.
소스를 다 긁어내고 만드니까 뭐 샐러드 그 소스 맛도 잘 안 나고 그냥 식빵 구워서 먹는 거 똑같아요. 아, 좋다.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먹어도 아침으로 전혀 손색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아침부터 막 엄청 많이 먹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저 평상시에도. 저 보통 아침에 평상시에 계란 두 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은 뭐 좀 배가 많이 고픈 날이다 그러다 싶으면 뭐 김밥 한 줄 먹고 막 이래서. 이게 물건이네요. 이게 참깨빵 엄청 고소해. 다른 부분 먹을 땐 몰랐는데 참깨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네요. 약간 그 느낌이야. 약간 그 하비스트 과자 있죠. 참깨 과자. 아. 약간 촉촉한 고소미. 의외의 조합을 찾았네. 잘 먹었습니다. 아, 쟤네 어떡하냐 이제. 뭐해 먹냐 진짜 이거. 이거 긁어놔도 돼요? 그건 자유. 아, 그래요? 일단은 재료를 살짝 분해를 좀 더 해놓고 여기 지금 붙어있는 건 치즈입니다. 자, 이제 준비하고 사무실 출근을 해봅시다. 마늘도 챙길게요. 요건 모자이크 해주세요. 요거 챙겨가겠습니다. 오케이. 계란 하나 하고 빵가루는 갈아서 씁시다. 그게 더 맛있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 할 거야? 돈가스를 할 겁니다. 돈가스? 네. 소고기겠죠? 규가스. 규가치 아닙니다. 규가스. 10분 안에 조리를 하려면은 동선을 잘 만들어놔야 돼. 테이블 최대한 넓게 쓰고 준비를 다 해놓다 내 10분 안에 한다 내. 오늘의 제이새끼 두 번째 메뉴는 마늘 규가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1. 시작! 불 올려, 불 올려. 불 안 나와. 나왔다.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름부터 달궈놔야 돼. 근데 튀김을 할 건데 기름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이거 달구다가 시간 다 가니까 일단은 부어놓고. 자, 돈가스부터 갑시다. 자, 계란. 두 개만 깔게. 아, 껍질 들어갔어. 오케이. 이런데 시간 쓰면 안 되는데. 빨리. 오케이. 빵가루 씨 만들어야 돼 지금. 되나? 아, 좀만 더. 씨. 아, 빵가루 살걸 그냥. 씨. 오케이, 빵가루 완성. 일단 펴놓고. 오케이, 좋아. 그 밀가루. 어디 갔어? 밀가루. 오케이, 됐어. 고기. 고기 어디 갔어? 아이씨. 자, 밀개빵. 밀가루, 계란, 빵가루. 자, 빵가루 갑니다. 충분히 묻혀줄게요. 충분히 묻히고 딱 좋아! 오케이! 아, 이걸 내가 왜 빵을 갈아서 만들어갖고. 자, 바로 기름에 갑니다! 아, 딱 좋아. 오케이, 갑시다! 손 닦아! 빨리 닦아! 소스 준비! 마늘! 하나, 둘, 셋, 넷! 5개! 자, 마늘 빨리 씻고 5분 남았어. 향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만큼만 익혀도 돼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요. 네. 자, 튀김 건집니다. 자, 튀김 쉬어. 너 여기서 쉬어. 자, 그 다음에 마늘 여기 찍으세요. 여기. 자, 마늘 빻습니다. 아, 오케이. 요 정도만 빠면 돼. 큰 거는 치우고 조그만 것만 씁시다. 요만큼. 자, 그 다음에 소스 올리브유. 자, 올리브유 빨리 달궈줘. 자, 마늘 볶아줘야 돼. 빨리 볶아주고. 멘붕 타면 안 돼. 자, 이제 여기다가 돈가스 소스. 마늘 향이 솔솔 올라올 겁니다. 참깨. 마늘 돈가스 소스를 그대로 이렇게 싹 올리고 참깨. 솔솔솔.
그렇다 하죠? 돈가스 플레이팅. 어, 밥을 안 데쳤어. 밥! 밥! 씨. 1분만, 1분만 데워, 1분만. 1분만 데워. 플레이팅 최대한 이쁘게. 밥은 원래 한 30초만 데워도 되는데 지금 1분이나 데웠어요. 저 원래 뜨거운 거 싫어합니다. 그렇지. 자, 밥까지 이렇게 해서 규가스 완성.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시간이 있으면은 기름 온도를 조금 더 했을 텐데. 아, 너 아쉽다 이거. TV에서 나오는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님들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형 다음에 이거 하면은 한 그냥 한 15분 주시면 안 돼요? 그 재고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이게 살짝은 아쉬운 게 제가 기름 온도를 막 보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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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 그냥 꺼냈어요. 원래는 좀 온도를 좀 낮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데워질까 봐 또 높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그럴싸해. 괜찮지 않아요? 아, 이것도 맛있는 거 아니야? 자, 소스 싹 이렇게 발라서. 너무 맛있는데요? 일반적인 돼지고기 돈가스랑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원래 빅맥 패티가 뭔가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막 입 안에서 부스러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고기의 향이 이렇게 입 안에서 감도는데 그게 튀김이랑 이 소스랑 만났을 때 그게 어색하지도 않고 돈가스보다 이게 고기 냄새가 더 올라와서 좋은 것 같아요. 햄버거 스테이크의 느낌? 맞아, 햄버거 스테이크 튀겨 먹는 그런 비슷한 느낌? 맞아, 딱 그 맛이다. 돈가스 소스에 짭조름함에다가 마늘이 시간이 없어서 대충 다지다 보니까 입안에서 씹히거든요. 알싸함에 같이 풍겨지니까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고소함까지 추가돼서 참깨 때문에. 크, 이거 톡 찍어서 그리고 이걸로 샐러드 먹으면 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고! 아, 이건 더 맛있어. 치즈가스. 이 안에 노랗게 치즈 녹아있는 거 보이시죠? 예술이야. 요리가 아니야 이건. 와, 씨. 아, 진짜 욕 나올 정도로 맛있어요 이거. 아, 패티 몇 장만 더 있었으면 더 해먹고 싶다. 진짜 맛있다. 새끼새끼 하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라자냐랑 견줄만 해요. 두 끼째 끝! 아, 새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끼 공기 안 와. 세 번째 거는 뭐 감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감자전으로 부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전? 네, 감자전. 네, 저녁 먹읍시다. 아까는 너무 마음이 조급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는 홍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두 개 사왔고 차가워진 감자튀김. 감자전에는 계란을 원래 안 넣거든요. 일단 계란 안 넣고 하나 붙여보고 안 되면 계란을 추가하자. 시작을 해봅시다. 절대로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 이 새끼 세 번째 음식 감자튀김을 감자전으로 재탄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감자. 생각보다 안 으깨지는데 이거? 와, 이거 잘 안 으깨져. 많이 잡아먹겠는데 이거? 이거를 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뭉개야 돼, 뭉개야 돼. 오, 부서진다, 부서진다. 자, 조금씩 이제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루가. 믹서기로 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하실 거면. 1분만 더. 1분 안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거 1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씨. 가자!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거의 지금 가루가 된 상황이고 이렇게 큰 애들은 살짝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애들은 걸러. 걸러. 좀 찢어. 아, 그럴까? 좀 찢어? 아, 좋은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씨, 미쳐버렸네.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감자 전분 이 정도만 넣어주고. 자, 그리고 이게 절대로 안 뭉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물 살짝 넣고, 물 넣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계란 넣어야 돼. 아, 이거 너무 부스러지는데?
이래야지 계란이 접착제 역할을 해줘서 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오케이, 이 정도면 뭉칠 것 같아요. 소금 간 후추 간 필요 없어. 감자튀김에 돼 있거든. 겁나 짜. 나트륨 덩어리. 오이씨. 어, 왜? 어? 아? 어. 고맙습니다. 오케이. 절대로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자. 와, 5분 남았어, 씨. 자, 옳지. 식용유 불 좀 줄여야 돼. 불 너무 쓰자면 타. 가뜩이나 한번 익혔던 거기 때문에 감자가. 아, 아까 튀김할 때 기름 다시 넣은 거예요, 좀 더. 자, 요렇게. 요렇게. 이 전이 익는 동안 고추를 씻어. 고추를 씻어. 불 줄여. 오케이. 진정해. 오케이. 고추를 씻어. 고추를 씻어. 자, 갑니다. 감자전 들어갑니다. 감자전. 아, 살짝 부스러지긴 하는데 어떻게 모양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계란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좀 줄 테니까. 제발. 소스. 자, 3분 남았어. 어떡해. 자, 성공 가자. 그렇지. 아, 이거 망했어. 어, 오케이.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조그맣게 먹지 뭐. 이렇게 쪼개, 이럴 때 쪼개는 거야. 가운데 하나 더. 감자전의 하이라이트는 홍고추 하나, 청고추 하나 이렇게 올려서. 아, 이거 이렇게 부칠 수가 없네. 그냥 올려서 먹지. 안 돼. 안 돼. 그래서 완료. 자, 이제 플레이팅 할 겁니다. 감자전 빼놓고, 간장에도 홍고추 좀 넣고, 청양고추 좀 넣고, 오케이. 됐고, 이 위에다가 이제 플레이팅 갑니다, 플레이팅. 모양 제대로 된 거, 요거. 딱, 이렇게 해서. 5, 8, 7, 3, 2, 1. 완성! 또 저 표정 뭐야, 또. 키고 먹읍시다. 와, 이거 10분 안에 요리는 이건 잘못된 미션이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새끼를 촬영 중인 JJ입니다. 지금 먹는 게 오늘 마지막으로 요리한 거예요. 아, 오늘 힘들었어. 왜냐면은 요리 제한시간 10분, 그리고 10분 안에 모든 요리를 다 해야 돼. 10분 만에 만들었다 이러고 자랑 한번 해주고. 노력의 결과물이 여기 있다. 짜잔. 감자튀김으로 만든 감자전! 그리고 간장에다가 이렇게 청양고추랑 홍고추 이렇게 띄워놨어. 이것만 먹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아, 이거 고추는 좀 급하게 올렸어, 솔직히. 일단 맛이 어떨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간장 톡 찍어서. 어? 맛있어. 따로 막 간장 안 찍어 먹어도 감자전 특유의 그 아삭아삭함, 그거는 없다. 근데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은 이미 양념이 다 돼서 나왔다. 그 간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다. 맥도날드 감튀맛 감자전이라고 보면 돼요. 감자튀김 식은 거 있으면 여러분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요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 맛있다. 아, 그래도 오늘도 어떻게 끝나게 끝났다. 역시 감자전은 고추랑 같이 먹어야 돼. 청양고추 이거 같이 올려서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은. 와, 씨. 아, 맛있다. 자, 잘 먹었고, 오늘 이렇게 또 제이새끼 햄버거 편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제이새끼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 중에 하나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끼니를 새로운 끼니로! 제이제이 새끼새끼! 제이새끼 오늘도 끝!